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다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라고 하면 성경의 가장 짧은 장은 유다서일 것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꼭 어떤 이는 모래 위에다가 자기의 집을 세우고 또 꼭 어떤 이는 이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믿음의 반석에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기초를 놓는다면 그 기초에 그 기립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나 창세로부터나 자세히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바랄 것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실 때 과연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복음의 일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라고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그런 대답, 믿음의 고백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물묻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내가 주춧돌을 세운다면 이 집은 결코 흔들리거나 비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하고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으셔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 하면 나를
중심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겸하여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잘 세워졌나 했더니 그것으로 완성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집이 몇 층쯤 올라갔는지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은 아 5층 건물에 한 1층은 지어져 갔나 5층 건물에 거의 완공 상태인가 한번 예, 자신을 한번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하심을 기다리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늘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요즘에 계속 새롭게 제 자신을 다져가는 일이 마음에 용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품을 수 없는 사람, 생각만 하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꼽으니까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은 내 표심이시니까 나를 더 의롭게 여기실 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발목이 탁 붙잡히는 거예요. 마음의 발목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오 라는 문구에 마음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돌이켜보니까 어떤 은혜가 제게 임했냐면 그들의 형편에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형편,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도 역시 같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 굉장치도 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답을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상대방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그들을 만나서 또 혹은 전화로 장시간을 통화하면서 모든 잘못이 내게 있고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내게 있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고 모든 얽혔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 같은 너무나 이 기쁜 마음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힘입어야 하는데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에게 내 입장만 밝히려고 보니까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있어졌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와 너무 많은 생각들을 새롭게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웃음이 난 어떤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웃음이 난 것은 뭐냐면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읽었던 동화의 한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기 돼지 삼형제는 서로 자기의 집을 짓고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한 마리는 풀로 만든 집 쉽게 불사르고 바람불면 날아갈 것 같은 쉽고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이어서 지어놓고 흐뭇해했어요. 또 한 마리의 이 아기 돼지는 이제 그 이 튼튼하지 못한 이런 것들로 이제 소재를 삼아서 집을 졌어요. 아침에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닥쳐도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처음에 방송은 5.4 뭐 이러면서 크게 막 방송이 됐는데 그런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거나 결단코 허물어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제 혼자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겠다라는 예, 스스로의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모든 이 온 인류의 만민이 다 길이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하심을 쫓아 다시 한번 사랑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해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이제 굳건히 서서 이 시대의 믿음의 집, 믿음의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그런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